체육관에 모여 뭔가 설명을 듣고 있는 후보생들. 그런데 주먹을 휘두르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라이트, 스트레이트. 오늘은 진정한 인간 전투병기로 태어나기 위해 실시되는 건투 훈련. 인원들이 전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근접 전투 기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배우는 목적이 가장 큰 취지가 있고. 자, 잽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손을 팔꿈치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뻗어줘서 잽. 자, 원투. 라이트 훅. 어퍼컷. 자신의 허림과 그다음에 골반 트는 힘, 이런 힘들을 이용해서 가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잽. 자, 잽. 자, 원투. 그런데 저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주먹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요. 자, 원투 훅. 회전이 있어야만 파워가 생깁니다. 동작이 다소 어려워도 다들 표정만은 국가대표급이네요. 적을 경멸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동작들, 정말 복싱의 본질을 좀 많은 후보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기본 동작 연습을 마치고 스파링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불 중이십니까? 잘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드디어 경기 시작. 저런, 중요 부위를 가격당했네요. 여기는 복싱 신인왕전을 보는 것 같네요. 첫 번째 다운인데요. 두 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 괜찮은지 걱정되는데요. 얼어버렸다. 계속해서 열띤 경기가 펼쳐지고 그런데 이 선수들은 좀 독특한 경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여군 후보생들의 경기.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 저는 승리 아니면 죽음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승리를 할 것입니다. 오른손 잡인 걸 상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왼쪽을 노릴 것입니다. 화이팅! 승리를 자부한 후보생. 생각만큼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네요. 와, 완전 저기 맞았어. 그래도 승부에 관계없이 마무리는 훈훈합니다. 이은의 안수비. 이제 오늘의 빅매치. 여군 후보생들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서희. 서로의 탐색전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금세 난타전으로 변했네요. 오늘 처음 배운 실력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때 다시 몰아치는 폭풍 난타전. 정말 인정사정이 없는데요.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멋진 경기였습니다. 좀 진작에 배워서 스트레스 좀 풀고 취미생활로 좀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투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더 강력한 개인 전투 기술을 연마한 후보생들. 이제 더 강한 능력으로 멋진 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간 유격 훈련에 돌입한 후보생들. 과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정통해야 따른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